자, 시각이 9, 시각이 10시 58분입니다. 일단 오늘 지수는 여전히 위아래 약간 변동성이 있어요. 보시다시피 이건 왜 그러냐면은 미국의 빅테크 업체들의 기업 실적 발표가 있죠. 특히 FOMC 회의가 있죠. 이런 변수를 앞둔 상태에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위에서는 약간 혼장세입니다. 오늘 왜냐하면 3일째 상승이죠. 이쪽만 보더라도. 더군다나 주가 앞에 고점대 영역이죠. 다만 위로는 매물 받는 건 당연한데 하단에서 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온다는 점을 주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FOMC 회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전체적인 월가의 분위기는 그래 금리는 이번에 올릴 수 있어. 그런데 이번이 마지막이지 않겠어? 라는 분위기들이 현재 시장에서 긍정적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미국이 금리 인하하기 전까지가 가장 좋은 찬스다. 그러니까 금리를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결국 주가를 끌어올리고 내년 실적을 끌고 오니까 실적이 저 주가가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진짜 막상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그때 시장은 작던 크던 어떤 단기적인 충격에는 분명히 들어갈 걸 보고 있습니다. 첫째,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다는 사실. 두 번째, 금리 인하의 그 이유가 진짜 경기 침체의 그 영향 때문이라면 영향 받겠죠. 대신 그것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은 여전히 주가를 끌어올리는 원동력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미 시장은 이미 작은 디쿠턴, 큰 디쿠턴, 20디쿠턴, 60디쿠턴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여러분들은 지금의 시장은 부정적인 견해가 아니라 긍정적인 위치로 가주신 것이 좋다라는 판단입니다. 특히 미국에서 엔비디아로 촉발된 소위 이마여 패러다임 시프트, 세상을 바꾸는 종목군들, 여기에 대한 메리트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고 특히 이들 기업체들은 현금 자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안전자산 그런 뭐 은행에다가 저금한다 그러는데 오히려 은행보다 더 안전한 것이 바로 이런 쪽이 아니냐라는 분위기들이 결국 이들 종목을 맥을 끌고 있고 이런 것들은 국내 시장에도 꾸준하게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그들 종목 중심에서 여전히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는 분위기들이 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주요 핵심적인 종목군단들, 이런 종목군들은 어떤 종목군이 있느냐라는 건데요.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가가 앞에 있는 고점을 돌파하기 전까지가 어렵지 결국 주가가 앞에 있는 고점을 돌파했다 그러면 계속해서 주가는 저점대에서 매수가 형성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보통 조정할 때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TT의 성질이 있어요. TT의 성질이라는 것은 어떤 관점이냐면 주가가 조정받을 때 소위 쌍보로 꺾어지겠다라는 그런 성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조정받더라도 외봉에서 조정받는 그런 구간권이 있을 때는 현재 주가는 여전히 위로 움직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가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주가가 설령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조정은 결국 주가가 다시 상승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다라는 점에서 접근해 준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은 공략 포인트를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종목군들이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저점에서 매수가 형성되면서 올라간 종목이 많습니다. 일단 오늘 LS, 요건 지금 우리 컴퓨터 님들 갖고 계신 종목입니다. LS, 결국 실적이 좋은데 조율받았던 종목군단들이 다 올라가는 그런 스타일 중에 하나고요. HD 현대 인프라코 같은 경우도 결국 그러한 패턴에서 주가가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석경 AT 이런 것들, 외부로 조정받았던 종목군들이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딥노이드 이런 것들, 그 다음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 다음 오늘 엔터주 중에서 SM, 뭐 JYP 이런 것들 다 올라가고 있는데요. 결국은 현 상태에서 무게중심 있는 종목군들, 실적 호전주, 그 다음에 또 역시 우크라 재고 관련 종목들, HD 현대건설기 이런 것들도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네요. 그 다음에 실적 관련된 종목군들, 포스코 인터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역시 2차전지 섹터 관련된 종목군단들, 이런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무게중심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여러분들 에코프로가 진짜 대단하죠. 그죠? 에코프로 요번에 최고의 빅히트 중에 하나. 외봉은 다 뜬다. 이건 너무 좋았죠. 그죠? 외봉은 다 뜬다. 실적 좋은 것들은 다 뜬다. 결론, 실적 좋은 외봉은 다 뜬다. 결국 이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하게 위로 가면서 시장을 견인하는 아주 중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종목군단들이
굉장히 강하게 튕겨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프로, TSE, 미래나노텍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올라가네요. 아, 그 다음에 두산박해, DY파워, 아, 그 다음에 TCC. 여러분들 그 저희가 그냥 조준받으면 자동매수로 했던 거 TCC, 근데 윤성, 뭐 삼화, 알미늄 다 뜨고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 아까 에코프로뱀, 뭐 에코프로 뭐 이런 것들, 나노신소재, 포스코 퓨처, 오늘 여기도 보시면요 이런 거요. 포스코홀딩스, 만약 내가 이거 한 주도 없다 그러면 이런 것들 아침에 보합해서 깃발을 꽂아놓고 마이너스 때 추가 매수하면 된다. 근데 마이너스에서 우리 플러스 돌았네요. 근데 에코프로그램도 마이너스에서 올해 플러스 돌고 있죠. 그죠? 전부 다 그런 그 스타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받아도 외부인 종목군단들은 결국은 자기들 스스로가 힘이 돼서 주가가 상방향으로 위로 움직이는 모습을 주고 있습니다. 두산, 이 종목군단 중에서 보시면 두산 테슬라 이것도 마이너스일 때는 매수가 좋습니다. 효성중공 오늘 아예 그냥 올라가네요. 가온칩스, 그 다음에 TC스틸,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포스코 DX, 빨간 딱지가 붙어도 올라갑니다. 금양, 그냥 올라갑니다. KN솔, 그냥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상향선 패턴은 좀 근데 위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코프로 HN, 이런 것도 마이너스를 주면 역시 분할 매수를 시작하셔도 됩니다. 내가 한 주도 없을 때는 전체적으로 조조받는 종목군단들은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요번 달에 내가 주도줍니다라고 올라가는 종목군단들이 있죠. 그런 종목군들은 위에서부터 조조받을 때마다 저가 커튼 매수 플레이를 구사하시는 것이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중요한 것은 실적, 그 다음에 패턴, 그 다음에 추세, 뭐 이런 것들인데요. 이따 얘들은 전부 다 상승 추세에 놓여져 있습니다. 상승 추세에 놓여져 있는 종목군단들은 조정을 받아도 결국 주가가 우상향하면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월봉이 6개월씩 올라가고 있죠. 와, 대단한 상승을 주고 있습니다. 금양, 뭐든 JLK, 전부 다 우리가 아주 다양한 공유했던 종목입니다. 그죠? DNT, TCC, KN솔, 페트롤, 이런 것들이요. 실적주들이죠. 페트롤 이런 것들도 정말 강하게 주가가 상승하면서 위로 올라갔던 종목인데 조정받고 있죠. 조정할 때는 분할로 매팅 전략이 가능하다라는 판단입니다. ISC 이런 것들도요. 와, 오늘도 장지 골 올라간 거 보시죠. 포스코홀딩스 앞서 설명드렸던 종목이고요. 이건 사실은 내년을 경영한 종목인데 벌써 올해 옆으로 뒀다가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원차트 법칙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엠노 같은 것도 위에서 조정받죠. 외봉이죠. 결국 다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에코프로나 이런 것들이 이 앞에 주가가 조정할 때 외봉에서 조정은 다 뜬다 했던 것처럼 계속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떻게 꺾어질지 안 다뤘습니다. 저희 그 수강생들, 저희 회원님들은 이게 어디가 어떻게 꼭지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양을 갖추고 있는 종목 군단들은 어떻게 매매한지를 알고 투자하는 것이 정말 정말 중요하다. 하여튼 포스코 그룹 관련 종목군들, 에코프로차 붙은 종목군들이 전부 다 강한 모습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종목군들 쉬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오늘 장주 무지하게 강했었죠. 위로 올라갔던 역시 이런 종목군들은 일부 위에서는 물량을 줄여주는 쪽에다가 무기중심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주 다 익숙해요. 뭐 임팩, 뭐 하나기술, 나노신소재, 큐라클, 딥노이드, 오늘 임팩 아주 무지하게 강합니다. 이거 아주 굉장히 끼가 있는 종목이었죠. 딥노이드 뭐 이런 종목군들, 그 다음에 제우스 뭐 이런 것들. 하여튼 종목군들한테 이런 종목이 무기중심이 있습니다. 여기도 좀 내려왔다고 올라갔잖아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핑크를 줬다가 매번 얘기하죠. 핑크 캔들 줬다가 조정받는 종목군들은 전부 다 매수 중심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 종목군단들 중에서 마이너스 3%대 이내에 있는 종목군들 있죠. 이런 것들은 내가 밑으로 갈 때는 분할로 매수해서 들어가면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화요일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얘들도 마이너스 3% 이내 종목군들은 내가 분할해서 배팅을 들어가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인 흐름은 만약에 헷갈리고 까먹는다 그러면 외봉은 다 뜬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봉은 다 뜬다. 그죠? 외봉은 다 뜹니다. 외봉은 다 뜬다. 그리고 지금의 시장의 모습은 금리 인하기 전까지는 가장 좋은 배팅 찬스가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장이 정석적일 때는 퍼펙트 배팅과 그 다음에 5판단까지 올라간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배팅을 꾸준하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내가 떨리면 3분의 1만 줄이세요. 만약 내가 앱코 프로 갖고 있는데 너무 올라가서 떨린다. 세상에 이런 수익은 처음이다. 그럼 떨리시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 정석은 최소한 올라가다 장대 연봉을 줘야 그 다음에 위에다가 3분의 1 정도 던지는 것을 정소로 가고요. 최소한 22 쌍목을 주년까지는 호딩하는 전략에 바로 그 종목의 목표치가 있지. 뭐의 가격이 얼마 찍듯이 얼마 그거 말씀드렸죠. 그렇게 찍어서 잘못 공매도 때리는 사람들 완전 작살났죠. 그런 사람들은 1도 동정심이 안 간다라는 말씀드렸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매도거든요. 올라갈 때 자기네들이 무슨 신도 아니고 자기들이 세력도 아닌데 무조건 얘가 꼭지다 그러고 때린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었죠. 그때 또 한참 증권사 레포트가 또 매도 리포트가 나온 바람에 80만 원대에서 아마 공매도 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다 생각합니다.
주식은 찍는 게 아니라 내가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알고 매매해야 그게 진짜 돈이라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의 장 역시 그런 핵심 종목은 22상물트까지는 고우. 그 다음에 시장은 올라가다 조정받아도 여전히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FOMC에서 특히 제롬 파일이 어떤 얘기를 할 것이냐 문제인데, 금리는 0.25 상승, 그 다음에 요번이 금리 인상의 마지막이 되지 않겠냐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이 결국 저가 매수에 힘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돈만 가서 안 되는 장사다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그리고 유튜브를 7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